스키즈의 한 멤버로서는 말고 네. 완전 그냥 INC가 주인공인 INC의 과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INC의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원래 꿈은 뭐였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신부님이 꿈이었어요. 땅에 신부님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꿈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제가 그때 성경을 막 읽었어요. 뭔가 하면 팔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잠깐 신부님에 대한 꿈을 갖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학년이 되고 나서 아, 네. 제가 이제 복지관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또 뭔가 굉장히 신성할 것 같은데, 네. 말씀해 주세요. 그 복지관의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회복지사를 너무 해보고 싶어. 가수를 꿈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한게 있어요. 중학교 때 제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어느 날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학원 선생님, 정인이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나?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나? 이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걸 듣고 아버지가 저한테 잠깐 와보라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있냐 물어보는 딱히 없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하고 싶은 거 찾아오라고 그때 합창단 했던 게딱 기억이 나면서 예. 저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아빠 저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중2 때 오디션을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